안녕하세요. 달려라 치킨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봤어요. 미니어처 치고는 대형 트리고 작은 장식 소품으로 괜찮을 것 같은 트리랍니다. 그럼 트리 만들기 보러 갑시다. 트리의 기둥은 나무 젓가락을 사용했답니다. 잎은 이 반짝이모루를 사용했어요. 연두색과 녹색 두 가지 색을 섞어서 만들었답니다. 대략 10cm 간격으로 잘라서 꼬아줬어요. 가로 부분은 젓가락에 꼬아줄 거라 12cm 정도로 살짝 길게 잘랐답니다. 5개 정도 꼬아주고 젓가락에도 꼬아서 펴줬답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반복해줬어요. 이거 만드는데 가루도 엄청 떨어지고 손가락이 녹색으로 변하더라고요. 밑에 신문지를 받치거나 장갑을 끼고 만드는 게 좋겠어요. 트리 핫도그 같죠? 니퍼로 삼각형이 되도록 잘라줬답니다. 이렇게 만들고 흰색 아크릴 물감을 살짝살짝 칠해서 눈 쌓인 것처럼 만들었어요. 물을 안 쓰는 게 선명하고 예뻤어요. 그리고 전구를 안쪽에 말아뒀답니다. 이 전구 하나를 여기저기 다 썼는데 이제 정착하게 됐네요. 감싸주고 폴리머 클레이로 트리를 꾸며줄 볼을 만들었어요. 동그랗게 만들고 철사를 끼워서 펄을 잎에 넣었어요.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고 굳혀줬고요. 철사를 구부려서 트리에 장식해뒀답니다. 리본도 만들어서 더 귀엽게 꾸며줬어요. 그리고 별 대신 큰 리본을 만들어서 붙였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종이컵을 잘라서 트리 받침대를 만들어줬어요. 안쪽은 천을 엄토를 채워줬답니다. 겉에 풀을 발라서 색종이를 붙였어요. 그리고 접착제를 발라서 트리를 끼워 완성해줬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